의료품 보험, 중증 치매, 경증 치매만 되는 진단비보다는 매월 생활비 받을 수 있는 아무도 요런 쪽으로 가입을 하자. 요렇게 설명을 드리고 제가 그녀가 지금은 핫 트렌드고 따봉이다. 자, 그러면 하나씩 저 보호망이 치매 보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다 같이 준비됐나요? 휘르륵 뿅! 자, 일단요, 노인성 치매 환자 수가 정말 증가가 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2010년도에 47.5%, 2015년에 64%, 2018년, 결론적으로는 지금 2020년도에는 83% 정도. 근데 앞으로 쭉쭉쭉 늘어나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세월의 장사가 없고요. 저출산, 고령화 사회. 요즘에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게 중요하죠. 건강하고 오래. 그래서 노인성 치매 환자 수가 지금 급증하고 있다. 자, 치매 환자 수 증가는 뭐 여러 뉴스나 그 대중매체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 보호망이 구태여 설명을 안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65세 이상 인구가 계속 지금 비중이 증가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20년도에는 15.7%, 하지만 2030년, 40년, 50년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요즘에 애를 안 낳잖아요. 거의 정말로 저출산, 고령화 사회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죄다 치매 환자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왼쪽에 봐보세요. 부모 부양 가치관 설문조사인데요. 2019년에 2월부터 5월까지 복지 패널 6,331가구 대상으로 거의 우리 그 뭐야 이렇게 우리 부모님을 부양해야 한다는 가치관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네, 찬성이 23%예요. 하지만 찬성도 그 다음에 반대도 하지 않는다가 35%예요. 이거 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이렇게 좋은 뜻으로 얘기한 건데 결론은 반대한다는 거죠. 반대하다가 찬성보다 더 높아요. 정말 이거는 뼈 때리는 정말 근거자료인데요. 35%. 네, 반대가 거의 40%에 육박하다는 거죠. 뭐 대통령 지지율도 아니고. 자, 매우 반대하다가 5.8%. 그래서 부모를 모시실 책임은 전적으로 자식이 있다는 이거는 정말 옛말이란 겁니다. 그래서 부모 부양은 찬성은 23%, 반대가 40% 정도 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치매 걸리면 자녀들한테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잖아요. 혹은 뭐 제가 급여로 가입했으면 요양보호사나 아니면 간호조무사가 좀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하루에 4시간밖에 안 돼요. 돈이 정말 많으면 옆에 24시간 로테이션 하면서 간호할 수가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자, 그래서 가족 부양에서 사회적 부양으로 바뀐 국민의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점 지금 밑에 보면은 가족 책임이 주황색이기도 예전에는 많았지만 점점 올라갈수록 이 빨간색이 점점 내려가고 가족과 사회 책임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부양의 핵심은 노인 장기 요양 보험, 그리고 가족 부양의 도우미, 그리고 가족 요양비 등이 일단은 많이 이슈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치매 환자 혹은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타당한 이유는 뭐냐면 이러한 CDR 척도 기준으로 해요. CDR 척도 기준은 임상 치매 척도인데요. CDR 단계별 특징이에요. 그래서 0도는 0점, 0도는 일단 정상이죠. 없음 혹은 경미한 건망증이 때때로 나타나는 경도 정도고요. 체경도가 0.5점이에요. 지속적인 건방증, 집안 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장애가 약간 의심되는 증상. 근데 이제 경증, 경도가 1점이 이제 여기서부터 좀 약간 좀 심한 치매죠.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기억장애예요. 그래서 집안 생활이나 아니면은 사회생활에서 장애가 있으나 뭐 정상 활동이 가능하고요. 2점은 좀 더 심각한 경우, CDR 점수 2점. 시간에 대한 인지 능력이 상실이 되고 있고요. 간단한 집안일만 가능하나 의견상으로는 집 밖에서도 활동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뭐 이전까지는 그렇게 하지만 3점이 이제 보험사에서 생활자금 주고 진단비가 많이 주는, 하지만 보험료는 엄청 비싼. 자, 사람에 대한 인지 능력은 유지가 되는데요. 대소변 실금 혹은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으며 외견상으로 보여짐. 그래서 이분은 정말 치매다, 이게
중증, CDR 3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 점이 CDR 4점인데요. 자신의 이름만 때때로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도움 없이는 이동이 불가능한, 어떻게 보면 좀 매우 심각한 거죠. 네. 그 다음에 중증, CDR 5점은 자신에 대한 인식은 없고요. 식사 시 먹여줘야 하며 누워 지내는 형태. 그러니까 말기 중추침해죠. 여기다 하면 후위장애가 거의 80%에서 100%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경증이나 중증도나 L사 생명 외에는 모든 보험사가 보험금 받기가 힘들어요. 왜? 약관에 CIE 종신보험처럼 약간의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번에 미주침 부분만 저 보험망이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이 특별약관에서 경증 이상 인지기능의 장애라 함은 보험기간 중에 CDR 척도, 그래서 검사 결과가 1점 이상, 단 국내에 학계에서 인정되는 검사 방법으로 이와 동등한 정도로 판정되는 경우를 포함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못하면 밑에가 가장 중요해요. 그 상태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90일 이상 계속되어 더 이상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L사생명 같은 경우는 저는 L사생명 설계사가 아닌데요. 왜 L사생명을 저 보호망이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자면, 진단서에 이 치매 분류 코드가 딱 박혀 있고 그 다음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진단비가 나온다는 거예요. 하지만 타사 같은 경우는 90일 이상 호전되지가 않아야 돼요. 그러면 진단을 받고 진단서에 치매 진단을 받으면 보험금을 줘야 되는데 90일 이상 계속되어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 그건 더더욱 심해지고 좋아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치매가 좋아질 리는 없겠지만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 이게 도대체 말이에요, 방구예요? 많은 분들이 이해하시기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보상받기가 애매모호하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거의 회사들이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경증, 중증도, 그 다음에 경증 이상의 알츠하이머 치매, 그리고 중증, 그 다음에 경증 이상 혈관성 치매, 중증 혈관성 치매, 여기 다 뭐라고 나와있죠? 90일 이상 계속, 90일 이상 계속, 90일 이상 계속. 네. 그래서 인지 기능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호전이 되어 있지 않는 이러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이 부분들은 양호한 부분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간단히 말씀드리면 치매 환자는 15분에 한 명씩 진단을 받고 있다. 하루에 100명씩 발생이 되고 있고요. 2014년에는 65세 이상 치매 환자가 61만 명. 2019년에는 770만 명. 어마무시하죠. 2050년도에는 60세 이상 218명 이상 예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L사 생명에서 지금 저번 달까지는 어떻게 됐냐면요. 30세에서 60세까지 30만 원만 가입이 됐어요. 집중해서 집에서 집중 감명특약. 이게 제가 급여인데요. 30세에서 60세까지는 제가 급여가 30만 원 가입이 됐는데 투비, 그래서 50만원으로 다시 예전처럼 복귀가 됐다. 그 61세도 75세는 20만원밖에 가입이 안 됐어요. 제가 급여가. 그런데 40만원 좀 더 올라갔고요. 제가 급여가 전체적으로 30만원에서 50만원 올라갔기 때문에 다른 보험사들은 제가 급여랑 시설급여가 같이 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쌀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L사 생명은요, 제가 급여와 시설급여를 구분을 저어가지고 따로따로 가입이 되다 보니까 보험료는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되더라. 자, 전에 없던 실속치매보험, 그래서 30세부터 70세까지는 1000만원 가입이 되고 71세에서 75세는 500만원, 이게 경증진단비예요. 근데 그 이후에는 전에 없던 실속치매보험이 일단은 50만원, 100만원 이런 식으로 일단 생활자금, 그리고 일단은 이런 부분들이 보장이 되더라. 치매 케어 특약, 기존에는 1000만원인데 지금 2000만원. 치매 케어는요, 우리가 시설급여죠. 치매로 인해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갔을 때 그전에는 하루에 뭐 2만원밖에 안 줬는데 지금은 일단은 4만원으로 2배 이상 보장 내용이 증가가 됐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